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최근에 맥 스튜디오로 편집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이전에 맥 필수 앱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이후로 사용하던 앱들 모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OS에 부족한 그 1%를 채워주면서 맥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앱들로 제가 맥 스튜디오든 뭐 맥북 프로든 가리지 않고 모든 맥에서 항상 사용하는 앱들로만 모았으니까 필요한 분들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로 폴더 프리뷰라는 앱입니다. 맥 앱스토어에 있고요. 1.99달러에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가급적 무료 앱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앱 중에 딱 이 앱만 유료예요. 그런데도 이 앱을 첫 번째로 고른 이유는 이 앱이 현재 맥 OS에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맥 유저들은 영상 파일이나 문서 파일을 스페이스를 눌러서 프리뷰로 손쉽게 열람하고 닫는 동작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맥 OS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유일한 단점이 이 폴더는 스페이스를 눌러도 아무 의미 없는 화면만 나옵니다. 그런데 폴더 프리뷰를 사용하면 폴더에서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내부 파일을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맥OS 프리뷰 기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폴더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간단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닫고 이 동작만으로도 파일 탐색의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돈값 하는 앱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플레이어 이나입니다. 퀵타임이 재생되는 화면도 예쁘고 UI도 깔끔해서 기본 플레이어로 잘 쓰고 싶기는 한데 아쉽게도 기능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기본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나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퀵타임에서 좋아했던 깔끔한 UI와 플레이어 디자인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오픈소스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유저들의 요청도 빠르게 반응되는 편이거든요.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영상 화면비, 자르기, 재생 속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영상 스크린샷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콘을 제어기에 꺼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플레이바에서 썸네일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원하는 곳을 빠르게 확인하고 넘기는데 진짜 유용해요. 그리고 유튜브 URL과 재생 목록까지도 직접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이 플레이어로 익숙하게 컨트롤하면서 시청하는 것도 좋고 또 PIP 기능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보는 것도 편합니다. 설정에서 손쉽게 기본 미디어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고 기본으로 쓰면 편할 거예요. GIF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거의 모든 포맷의 문서에서 가볍게 영상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많은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냥 제가 맥OS를 쓰면서는 가장 단순하고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깁스키였습니다. 맥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사용법도 진짜 심플해요. 이 작은 창에 원하는 영상을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영상 부분을 선택하고 원하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세팅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영상을 원하는 곳에 옮겨주면 됩니다. 호환성이 워낙 좋은 포맷이라서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깔아두면 진짜 유용하게 쓰게 돼요. 다음은 인터넷 속도 측정기입니다. 무료 앱이고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실행하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고 알려줍니다. 다운로드, 업로드 스피드, 핑, 그리고 저도 조금 생소한데 RPM이라고 1분 동안 응답을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를 보여줘요. 핑은 단일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간 스피드를 나타내는데요. 이 순간 스피드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자주 끊긴다면 체감은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RPM은 체감 성능 혹은 안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히스토리 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노트에 어디서 테스트했었는지도 간략히 적어두면 더 좋고요. 내가 가입한 인터넷 플랜의 스피드가 잘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갈 수 있어서도 좋습니다. 다음은 맥을 사용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설정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앱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픈소스는 설치할 때 보통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데요. 홈브루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해서 홈브루 설치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홈브루를 설치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실행해줍니다.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서 터미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터미널이 실행될 거예요. 여기에 설치 명령어를 넣어줍니다. 설치 명령어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복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치 명령어를 치고 실행하면 중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설치하고 있는 맥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브루 명령어 경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때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해주면 끝입니다.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버전 확인 명령어를 실행해보면 홈브루의 버전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옴니 스위치 링크로 들어가보면 홈브루를 통해 설치하는 명령어가 있을 건데요. 그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넣어주면 바로 설치가 돼요. 각 앱의 환경 설정 단축키가 커맨드 쉼표니까 저는 이 앱을 커맨드 마침표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맥 화면을 같이 봐야 하거나 화면 녹화를 할 때 데스크탑 아이콘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상단 메뉴바도 아예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잠금 화면 방지나 휴지통 비우기, 다크모드 설정, 디스크 꺼내기 등등 그냥 자주 쓰는 것들을 다 모아놓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설정으로 내가 원하는 스위치를 단축어나 단축키로 하나씩 전부 지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더 편해지는 앱이에요. 다음은 앱 전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앱인데요. UI도 예쁘고 속도도 빠르고 키보드만을 이용해서 앱 실행과 전환을 하기 편하게 해줍니다. 무료 앱이고 인앱 결제도 있는데 그냥 무료 버전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설정한 단축키를 누르면 휠 토글이 불러와지는데요. 기본은 커맨드 옵션인데 저는 노션 단축키랑 겹치는 게 있어서 커맨드 컨트롤로 사용 중입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선택해도 되고 키보드를 사용 중이었다면 그냥 방향키로 정하고 떼면 바로 실행이 되거나 앱이 전환됩니다. 미리 등록해둔 고정 앱이 있는 휠 토글도 있고 또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앱이 보이는 휠 토글도 있어서 두 개를 전환하면서 사용하면 되고요. 저는 보통 관련된 창마다 별도의 데스크탑을 설정해서 사용 중인데 이게 데스크탑이 3개, 4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에 어떤 앱이 있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그냥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앱을 선택하면 바로 데스크탑 전환이 되면서 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맥을 사용하다 보면 메뉴바의 아이콘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이 메뉴바를 정리하기 위한 앱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저도 이것저것 참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쓰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앱을 찾았습니다. 아이스라는 앱인데요. 숨길 아이콘과 항상 볼 아이콘을 구분해줘요. 그리고 나머지가 필요할 때는 그냥 메뉴바 빈 곳을 클릭하면 보이고 다시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제일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좀 파고들어보면 설정이 더 많고 항상 숨김 영역과 숨김 영역, 보이는 영역 이렇게까지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서 그냥 평소에 안 보이면 좋겠는 아이콘들 설정하고 클릭하면 보이게 하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macOS만으로는 좀 유리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으로만 구성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성 관점으로 유료 앱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제가 어떤 앱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전에 맥 설정법이랑 뭐 이런 것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떤 앱들 많이 쓰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